오늘 출애굽기 강의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할렐루야! 여름이 참 많이 더워지는, 그리고 여름에 실감하는 이날 푸른 잎처럼 신선한 은혜를 식탁에 딱 차려주시고 맛보고 은혜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은 레위 족속 중에 한 남자가 같은 레위 족속의 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노동을 시키고 또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 아들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계획이 무산됐어요. 그러자 바로는 마지막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명예해서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들을 죽여도 좋다고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2장에서 나타나는 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이렇게 아주 살벌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랑은 아므람, 신부는 요게벳이었고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겨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요 마음속으로 제발 딸이 태어나라, 제발 딸이 태어나라, 아들은 안 된다, 딸이 태어나라, 태어나라, 아버지 제발 딸 줘요, 딸 주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태어난 아기는 아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질투 가득한 칼날이 이제 그 가정을 겨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기 엄마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안고 두려워하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밤낮으로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어떻게 했다? 석 달 동안 숨겼으니.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 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다? 잘생겼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라는 말은 좋다, 아름답다 또는 튼튼하다, 건강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볼 때 아기 모세는 아주 잘생기고 아주 건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브라는 히브리어 문장에 따라서 다양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에도 쓰여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뜻의 단어 토브는 적합하다, 꼭 들어맞는다, 합당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가 잘생겼다는 것은 모세가 외적으로 잘생기고 준수하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할지 지도자로서 적합한 인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좋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시작 좋다. 좋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태어남이 또 다른 창조의 시작이며 새로운 역사를 향한 출발을 가리키는 중요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억압받는 삶이 아니라 모든 억압을 벗어난 민족, 해방된 신앙 공동체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외적으로 좋은 사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나의 삶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인정받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잘 수행하는 사람, 목적에 합당한 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할 삶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원칙. 첫째로 진리의 표지판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뭐를? 진리의 표지판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유명한 설교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하기를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열심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서 자동차를 앞으로 나가게 하지만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보지 않으면 엉뚱하고 그릇된 길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릇된 길로 나가요. 그러나 표지판을 보고 잘 따라가다 보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실만한 물가 푸른 은혜의 초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대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진리의 표지판을 바라봅시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10분씩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표지판을 바라보는 거고 두 번째 원칙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보여? 시작.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말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으로 제약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별된 자로서 위치를 항상 지켜야 합니다.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베데스다 연못고에 앉아있던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치유하신 후에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중요한 게 다시는 어떻게 해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내 안에 제가 너를 절망의 베데스다에 머물게 했지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다시는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말고, 너의 구원을 지키라. 다시는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말고, 너의 구원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 치유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성악가도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일절 안 하고 예? 초밥을 만드는 장인은요 혀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나 음주를 일절 하지 않는다 하는데 성도들 어떻습니까? 성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나를 가장 믿어줬던 사람도 결국에는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구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무리 결단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훈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자 능력받고 담대하게 움직이게 막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사람을 이기는 불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이 내 영과 혼과 육을 주관하게 하시도록 맡겨드립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석 달 동안 집안에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수에 그 속에 아기를 넣었어요. 여기서 말은 갈 때는 나일강에 자주 자랐던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파피루스는 주로 필기 재료나 신발이나 밧줄을 만들 때나 또는 가볍게 빠른 배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자료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는 구약 성경에 단 두 번 나옵니다. 테바. 한 번은 노아 홍수 때 나온 방주를 말할 때 테바,
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한 번은 본문의 갈대 상자를 의미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아기를 상자에 담은 어머니 요게벳은 이 상자를 나일강에 떠내도록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려 나르고도록 그냥 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강가에 자라난 갈대 사이에 안전하게 떠 있도록 했습니다. 3절에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갈대 숲 사이에 아기를 담은 상자를 둔 이 장면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것은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희망 속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믿음의 기다림은요, 본문 4절에서 모세의 누나가 그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누이의 이 행동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단순한 목격을 넘어서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행동이에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행동. 옛날 노아 방주가 모든 생명을 위협한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유일한 통로로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와 보호하심에 의존했던 것처럼 모세가 담겨진 상자, 모세가 있던 방주도 사람의 손을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에만 내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뒤에서 섭리의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내 삶과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작! 하나님의 시각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죽을 통 같아.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내 삶과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아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누가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아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하는 거 하나도 없이 다윗 세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아시는 분.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입으로 말하지 않는 마음 깊숙한 곳의 말도 아시는 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행동, 생각,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아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한 믿음으로 시험하고 고난을 극복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능력 받을지어다. 이 기적의 역사가 이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어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니까 나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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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말한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생 속에 타간 위기, 실패,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삶의 모든 행동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함께하고 계시기에 혹시나 골짜기 빠지더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맛있고 좋은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먹어도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된다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들을 누리고 있지만 현대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편안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욕과 협박, 스트레스와 불안함, 고민과 고통으로 등으로 인해서 영적인 노이로제와 신경쇠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우기에서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평강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드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으로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환난의 길을 걷고 있던 우리의 발뒤꿈치를 항상 따라왔고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환난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오늘 이 위로의 주님을 경험할지어다. 또한 이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위로는 결국 다 말라버릴 겁니다. 내가 삶 속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면 잠시 동안은 슬픔의 시간에서 벗어나 즐거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의 근심은 또다시 찾아오고 일시적인 위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참된 위로로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디 오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지난날의 실패와 후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금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회복될 저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비전을 이루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